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정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계피 나무를 사야 되는데요. 큰 나무로 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라놓고 파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이게 150g입니다. 이게 냄비에 물, 이게 5리터 냄비예요. 5리터 냄비에 제가 지금 한 4리터 정도의 물을 부었거든요. 헹궈서 생강을 넣어야 되는데 이 생강이 지금 조금 잘라서 좀 이렇게 잘라서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물이 어느 정도 따려지면은 흑설탕 있죠? 완전 검은색 설탕. 자, 그걸 넣을 거예요. 우선은 좀 따리겠습니다. 계피와 생강을 넣고요. 불을 켜고 좀 따려줄게요. 한 1시간 정도 끓였거든요. 여기다가 검은 설탕 있죠? 흑설탕을 넣습니다. 종이컵으로. 두 개 넣습니다. 식히면은 막 계피차가 돼요. 계피차가 되는데 수정가가 되려면 이제 곶감을 넣어야 되죠. 곶감까지 넣으면 이게 끝났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끓여서요 식혀야 돼요. 물량을 거의 3리터 정도만 넣을 정도까지만 끓이시면 되거든요. 불을 꺼서 식히면 됩니다. 네, 1시간 이상 3리터만 남도록 남기고 다 끓였거든요. 다 끓였기 때문에 이걸 건져내시면 돼요. 수정가 끓인 국물이 이제 다 식었습니다. 식어놓은 거를 이제 체에 한번 받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망이 촘촘한 체에다가요 한 번만 놓고 받칠게요. 이렇게 뿌면 됩니다. 국물을 단맛은 설탕을 좀 개개인 입맛에 약간 맞춰서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넣으라고 한 그 설탕 한 약간 단맛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시중에 파는 수정가 보면 굉장히 많이 답니다. 그래서 입이 짝짝 붙고 맛은 있긴 한데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레시피대로 넣으시고 그래도 난 조금 더 단 게 좋다 싶으시면 설탕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상주 곶감이거든요. 깨끗하게 말린 거라서 씻을 필요 없고요. 바로 넣으면 돼요. 꼭지만 따고 넣을게요. 안에 씨가 아직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자, 이대로 준비하시고, 이거 지금 얼려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친구가 이렇게 말려서 보내준 거를 제가 아껴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한 몇 개를 이 곶감 국물에다 넣습니다. 보통은 곶감, 요즘 수정가는 이 상태에서 곶감을 예쁘게 썰어서 띄우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정가 겨울에 단지에다가 이렇게 담가갖고요. 뒤안에다가 하루 놔두셨다가 꺼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곶감이 부드럽고 또 곶감의 그 단맛이 수정가에 우러나거든요. 그 곶감의 맛도 우러나고. 이렇게 하면 진하고 맛있는 수정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수정가에 이제 곶감을 제가 한 5시간 정도 불려놨거든요. 안에 넣어놓으면은 곶감의 맛도 우러나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건져내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안 건져내고 단지에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떠서 많이 불어나는 곶감을 그냥 물렁하게 그냥 뜯어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국물이 점점 더 진해져요. 곶감에서 맛있는 단물이 수정가에 점점 우러나서 이 수정가가 점점 진해지고 맛있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러면 이 곶감이 조금 자꾸 불어나는 거는 좀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건져내셔가지고요. 잘게 잘라놓습니다. 이렇게 잘라놓고요. 씨가 있거든요. 자, 씨도 발라내고 잘라둡니다. 통에다가요. 따로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불어나는 거는요. 적당히 지금 말랑하고 맛있게 지금 불어났거든요. 그러면 안에 씨가 있는지 보시고요. 아, 이건 없네요. 씨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잘라놓으시고요. 곶감은 따로 보관을 하시고요. 시원하게 보관된 수정가는 그릇에다가 담아요. 담고 곶감 몇 개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쪽으로 잣이 있으시면 잣을 몇 개 이렇게 띄우면 수정가가 끝났습니다. 수정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피나무 씻는 거 보여드릴게요. 깨끗한 칫솔 하나, 이거는 주방 전용으로 쓰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이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바깥에서 이제 모진 풍파 겪으면 먼지 좀 쌓였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 씻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가 만들러 가겠습니다.